여유가 없어가지고 계속 네일샵을 못 가다가 미루고 미루다가 벌써 손톱이 이만큼 자랐어요. 급하게 네일샵을 찾아서 예약을 했습니다. 지난번에 간 데는 저 담당해주시던 분이 그만두셨더라고요. 자 들어왔더니 다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. 고니치와 11시に 예약했다. 아, はい、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。お手洗いのご利用などよろしいですか? 大丈夫です。はい。 이런 소파에 앉게 돼 있어요. 아, 더워.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. 원래 네일샵에 처음 오면 이렇게 카르테라고 개인 신상 기록 같은 거 쓰게 돼 있고요.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앉았습니다. 보통 일본에서 네일샵을 가면은 이런 사진 샘플을 주기도 하고요. 이런 샘플을 보여주기도 해요. 깔끔하면서도 귀엽게 잘 된 것 같아요. 오늘 루카스가 5교시까지 수업하는 날이거든요. 그냥 점심도 먹고 들어가려고 고기 먹으러 왔어요. 지금 운동화 사러 왔어요. 버스 이거 신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꽉 껴서 발가락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지금 운동화를 새로 사려고요. 딱 제 사이즈만 없대요. 예비시마도 사이즈가 너무 길었어. 나이데스. 빨간색은 없어가지고 그냥 흰색에 검은색 샀어요. 조심 세우고 경호 챙길 때냐. 4시까지 꼭 와야 돼. 바이바이. 아, 놀고 와. 너무 냄새 좋다. 뭐예요? 막 물어보는 소리. 이미 손은 가고 있어. 진짜 맛있겠다. 먹어 이거. 머리도 안 감고 아침부터. 너 무슨 생각이야? 잘 사와. 응, 심부름할게. 빠이빠이. 저번에 문도 관두면 좋고.
잘 사와, 조심해서. Alright. 오늘 저녁에 카레 하려고 고기를 사왔는데 감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감자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루카스 슈퍼에 심부름 보냈어요. 사 왔어? 깜짝이야. 나 돈 한 개. 응. 돈 한 개밖에 안 썼어? 응. 우와. 1,000엔밖에 안 썼어? 한 개. 잘 사 왔어? 응. 돈은 내 거야. 이거 부숴줬어. 아빠는 한국 카레 맛을 좋아해서 매운맛으로, 루카스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단맛이 강한 일본 카레로 만들었어요. 한국 카레는 가루로 되어 있는데 일본 카레는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한 조각씩 부러뜨려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끓는 물에 금방 잘 녹아요. 맛있다. 이거 가져올게. 이 그릇 되게 오랜만이지. 동네 형아네 집에 가서 장수풍뎅이 유충을 받아왔어요. 루카스가 장수풍뎅이 되게 키우고 싶어 했는데 작년에는 때를 놓쳐가지고 못 키웠거든요. 지금 여기에 한 마리씩 들어있어요. 얼마나 먹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사면 되겠죠? 온 김에 모리 것도 좀 사가야겠어요. 주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리가 좋아하는 간식이에요. 어릴 때는 이 시리즈도 꽤 잘 먹었었는데 요새는 안 먹더라고요. 이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지 계속 보다가 엄청 살 것 같아요. 駐車券 読み取り口で 読ませてください. 방지 시트거든요. 이거를 위에다가 덮어주고 뚜껑을 닫을 거예요. 맛있다. 미술관 미술 전시 관련된 그런 루크북인데 전시 일정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이쪽이 더 편집이 보기가 쉬워서 이거 사려고요. 맥주가 새로 나왔는데 한정이라 그런지 작은 사이즈가 다 팔리고 없더라고요.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. 딸기의 날이야? 딸기 와플에 딸기 롤케이크. 딸기 좋아하니까. 너도 안 먹었어. 아무도 없어. 맛있겠다. 내가 좋아하는 거야. 나와. 스페셜 매니아.
맛있어. 하이볼은 향이 좋아. 맛있어. 또 엄청나게 카메라 의식한다. 어? 뭐야? 이거 저거래. 갈치. 어, 아지다 아지. 어, 마그로. 응, 마그로. 역시 맛있어. 역시. 어? 아빠 그랬나? 언니 가니까 아빠예. 아니 수시가 오면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갖고. 어, 난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어. 쟤 이제 출발과 동시에 잠들 것 같아. 저기 혼자 뛰어가고 있다.